다 같이 어머님을 외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어머니! 어머니! 자, 아, 누구 엄마예요? 자, 아, 누구 엄마예요? 아들, 네, 만났습니다. 어떠세요? 그저 그렇습니다. 그저 그렇습니다. 원래 어머니가 제 표현을 잘 안 하세요? 아,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. 네, 숙주 나물이 맛있었대요. 평소 때보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더 맛있었다고 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으로. 자, 비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어머니 나와주시죠. 네. 볶음탕의 주인공 어머니 안아주세요. 우리 아들 아! 어머니 안아주세요. 우리 아들 아! 우와 야 아우 네 야 야 저는 감자를 먹었고요. 고기를 먹어서 당연히 우리 김대호 일병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. 와, 박수 보내시죠. 우리 김대호 일병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네, 다섯 명 어머니를 불러주시죠. 하나 둘 셋 어머니 어머니 네 아들을 아 네 네,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세 명의 장병과 세 분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이제 장병들은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고향 앞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딱 봐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업어야 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네. 자, 업고 계죠? 업고. 네, 업고. 네. 어. 어! 자, 어머니 자, 어머니. 자, 어머니 자, 어머니. 아, 그래요. 자, 다 같이 고향 앞으로! 고향 앞으로! 아유, 감사합니다, 우리 어머니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아유. 자, 이제 함께한 우리 수민의 반찬 식구들도 올라와서 네, 함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수민의 반찬. 네. 네, 여러분,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서울에 가서 열심히 수민의 반찬 할 테니까 방송 꼭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대표장님 잠깐 올라오시죠. 올라오셔서 한 말씀. 네. 저희 군인들한테는 최고의 예우와 존경의 표시가 바로 군인들의 경례입니다. 그거 멋지게 한번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7곡대대 장병들 정신 일어서.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과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자 촬영 경례 강철 바로 자리에 다 같이 여러분 파이팅 수민의 반찬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